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 크리스티안 보르호스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별로 스타일, 패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 분들만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탈리아 여자 한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테리잖아요. 네. 네네네. 한씨예요? 베네치아 한씨예요. 베네치아 한씨. 한국이랑 이태리 이 두 나라를 합쳐서 만든 한테리. 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야나라고 합니다. 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전문가, 할리우드 스타가 사랑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유나양님 모셨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유나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타이틀. 어, 멋있지 않아요? 타이틀이 멋있네. 지난번에 그 경찰 출신의 네. 그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우리 엄청 긴장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오늘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맞아, 좀 맞아. 옷을 평가받는 것 같은.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걸체크하고 림실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패션만 봐도 어디 나라인지 알고 갔던 약간 그런 스타일들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밀리 파리 가다. 네. 거기를 보면 에밀리가 파리 갈 때 빨간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자, 에밀린 파리스는 미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 볼 때 이렇게 입는다고 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품 만들었는데 아, 전혀 그렇진 않고 사실 박모자라는 게 프랑스 사람 캐릭터처 네. 하면 옛날에 스트라이프 티에다가 박모자 이것도 그리고 네, 머스테츠도 이렇게 있고 그런 캐릭터처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전혀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바게트 돌고 돌아다니죠. 그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죠. 네. 아 근데 바게트 얘기 나오니까 파리바게 가면은 유니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되는 거예요. 에밀리 파리 가다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는데?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에밀리가 입는 룩은 파리지행 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밀리의 주변 캐릭터 프랑스인으로 나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좀 현실 감각이 그렇죠?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에밀리 그 룩은 오히려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나 가십걸 그런 데 나왔던 그 룩이고 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랑스에 가면 입어야 되는 그쵸. 스타일 관광객의 네. 패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젠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 받아요. 자신감 있게 입는 것 같아요. 패션의 수도는 밀라노인가요? 파리인가요? 파리죠. 뉴욕 아닌가요? 뉴욕이요? 어. 어딘가요? 요즘에는 너무 수도가 많아졌어요. 수도가 많아졌어요. 니기피. 경대문. 탑3를 꼽힌다면? 파리, 밀란, 뉴욕. 아 그러면 1위 네. 파리예요? 패션이라는 것이 시작한 곳은 파리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파리가 여전히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만 뭐 밀라노, 뭐 뉴욕, 런던, 하다못해 도쿄, 뭐 서울 다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그런 패션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진짜로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은 약간 내가 느꼈을 때 겹이 많은 맞아, 것 같아요. 아, 레이어. 맞죠. 레이어. 맞죠. 레이어. 맞죠. 레이어. 레이어. 그런 식으로 많이 입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포멀하게 입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좀 튀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특별한 케이스 있잖아요. 등산복. 아 등산복 무조건 아, 눈에 튀는 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어마어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지금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왔을 때 또 패션 아이템이나 패션 룩 때문에 아. 깜짝 놀란 적 있어 혹시? 저 삼선 슬리퍼 아, 신고 돌아다니는 거 네. 유럽에선 큰일 나죠. 아 그러니까 아니 네. 솔직히 멕시코에서 오버핏을 입으면 약간 엄마 아빠한테 밀려받은 옷을 네. 그냥 입는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아빠 옷 입은 만약에 오버핏을 입고 멕시코 가면 너 돈 없니? 뭐 하나 사줘?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말이야. 진짜 네. 바지도 접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멋이었으니까 너무 커서 네. 어, 접지 않아요? 너랑 맞는 거는 이제 먹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 사줘. 아, 형 옷 받아봤니? 이렇게 그냥 수선을 바로 그냥 다 해버려요. 아, 깔끔하게 접어서 하진 않아. 근데 사실 이제 오버핏이라는 게 좀 한국에서 되게 좀 특화된 패션 룩인데 저는 생각에 이게 한국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네. 뭔가 일이 들으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네. 서양 복식을 보면 뭐 프랑스나 이태리 옛날 이제 뭐 중세시대 옷 같은 거 보면 항상 옷이 되게 핏이 잘 떨어져서 맞아, 맞아. 몸매를 탁 부각시킨다면 한복 같은 경우는 항상 몸매를 오히려 가리고 제2의 몸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룩이잖아요. 좀
그런 데서 기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네. 한국에서 잠옷 입고 뭐 롱패딩 입고 그렇게 나가서 편의점 가잖아요. 네, 네, 네. 이탈리아 볼 수 없는 환경이 맞아요. 진짜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간 뭐 집 앞에 약간 좀 쓰레기 버리러 가겠다 할 때도? 그러면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어, 우리는 평소에 집에 안에 있을 때도 잠옷을 입지 않아요. 맞아요. 어, 네. 어, 잘, 잘 입어요. 대박이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붙어 있어서 항상 밖에 있는 옷을 잠자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왜 옷을 안 갈아입냐고. 예전에 그 시크릿 거든 봤을 때 현빈이 추리닝 옷 입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룩은 있을 수 없는 거네요. 해외에서는. 그런 튜닝도 입으시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그리고 뭐 스니커즈도 뭐 완전 패션 스니커즈 같은 거 그런 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머리에 딱 얹으시고 원래 안 되죠. 운동복 원래 진짜 운동 안 하면은 운동복을 안 입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만 바자마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디자이너님은 이제 여기저기 다 다니셨잖아요. 저는 이태리에서도 살았었고 영국 런던에서도 활동했었고 야, 지금은 뉴욕에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각 나라의 패션 특징을 몇 가지를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와 계신 게스트분 나라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재밌다 네.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떨리네요 제가. 프랑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프랑스는 일단 꾸안꾸 뭐 모두 다 아시지만 자연스러운 멋 뭐 이게 이제 프랑스 패션의 핵심이고요. 보면은 약간 머리 스타일도 뭔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신경 쓴 그리고 화장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했고 의상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차려입는 것보다는 뭐 청바지 같은 걸 입은 것 같은데 위에는 또 되게 예쁜 블라우스 같은 걸로 하고 액세서리도 멋있는 거 딱 해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네 그런 내추럴한 아름다움 그게 프랑스 패션인 것 같고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동의해주는 거 아니에요? 소피 막스 아시죠? 소피 막스. 네. 약간 그 스타일도 약간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쁘거든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이제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룩들이 많고 되게 개성이 강하다. 그게 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짧은 치마에 막 플랫폼 이따만한 힐 입은 그런 모습이 되게 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일반 일본 여성분들은 오히려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긴 치마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도 꼭 스타킹을 신으시더라고요. 맨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한국에 와서 좀 그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좀 레이스 같은 것도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네. 막 한사 막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뭐 레이스, 자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인딘, 인디 히피 뭐 그런 거 빈티지? 네. 약간 네. 그 느낌. 이태리는? 이태리는 일단 약간 몸에 붙는 듯한 핏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남부던 북부던 그래서 이제 북부 이태리랑 남부 이태리랑 패션이 좀 많이 다른데 남부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화려한 프린트 막 이 눈에 확 띄는 맞아. 네, 그런 스타일의 의상들을 많이 입으시고 북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크하고 조금 더 세련된 프랑스랑 조금 다른 점은 섹시함 네, 아, 네. 이태리 패션은 항상 섹시함이 들어가 있다. 이제 유럽 가면은 길만 나가도 패션쇼 약간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약간 네, 그 패션에 대한 신경 많이 쓰나요? 약간 패션쇼 정도 아니고요. 네. 근데 그 깔끔한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요. 아, 진짜요? 우리는 이런 장소 가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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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가야 된다. 오, 네. 아, 진짜요? 우리 가톨릭 나라잖아요. 네. 그 더욱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성당에 갈 때는 뭐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오. 뭔가 사람들이랑 만날 때 도시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에티켓. 네. 그 양복 입을 때 흰 네. 양말 신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있던데. 네. 하얀 양말을 신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짧은 양말 신으면 이게 살이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교육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못 받는 소리를 듣게 되네. 아니 그렇게까지? 네. 커먼 센스가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왜냐면 흰색 양말은 원래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입는 양말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특히 양복 입을 때 절대 입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일본에서도 하얀 양말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이 양말을 신으니까 좀 한국에는 조금 긴 하얀 양말 신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결혼식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양복 입었어. 근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아니 결혼식인데 그거까지는 신경 못 썼어요? 그런 거죠.
얼굴 상처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겠다고. 건강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까지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패션룩을 정한다는 게 바로 뭐 아무래도 지금 이태리 또 패션 강국이 된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래요. 멋있게 보인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맞아요. 혹시 멕시코나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멕시코는 뭐 쓰레기 좀 바닥 수준. 네. 꾸미는 남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게이. 진짜?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꾸미고 그쵸. 좀 패션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생겨버렸는데 멕시코에서 우리가 남자로서 꾸미면 그런 오해를 그렇죠. 오해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꾸미고 싶어도 그냥 그 이미지 때문에 안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늘 입는 스타일에 멕시코에 가면은 그런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이러고 멕시코 가면 많은 남자들의 번호를 제가 따 진짜로? 일본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게 입으니까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브랜드 옷을 많이 살 기회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리고 TV에서 소개하는 그런 좀 잘 입는다 그리고 뭐 가게들 그거 다 도쿄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는 TV 보면서 이거 어디서 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잘 입는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일본은 개성을 좀 인정하니까 인정하니까 맞아요. 남의 옷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입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일본 가면 몇 점 정도 받지? 일본에 가면은 좀 어깨가 갑자기 자신감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패션 그 수도 탑3에서는 이제 밀라노 그리고 파리 뉴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국 패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 캘리포니아라고 써있는 티셔츠라고 네. 뉴욕 네. 도시 이름이 써있네요. 네. 아, 미국이 나라가 일단 땅덩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하나로 이게 미국 패션이다 참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미부터 시작해 중동에서 뭐 아시아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되게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영화를 봤을 때 그 남자들은 항상 뭔가 되게 크게 있는 그런 생각이 네, 맞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하실 때 항상 약간 한 사이즈 두 사이즈 큰 듯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게 그 미국인들의 룩이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양복 핏? 네. 거기에다가 빨간 야구 모자. 네네. 그러니까. 네. 이태리 사람들은 약간 명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칠에 대해서 조금 더? 굳이 뭐 다 그냥 명품이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죽이 되게 이쁘고 그 디자인이 되게 이뻐서 그냥 그 가방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국내에서 만들어 네네 메이드 인 이탈리 우리는 메이드 인 이탈리 되게 자랑이 좀 많이 메이드 인 이탈리는 진짜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탈리아 썼을 때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 됐는데 한국에 와서 다들 메이드 인 이탈리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요? 잠깐만요. 디자이너님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그 이제 프라이드는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그거 자체가 이제 브랜드처럼 되거든요. 네,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뭐 명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생산자들 사이의 길드라는 생산 조합 같은 건데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최상의 퀄리티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죠. 그럼 명품 얘기 나오니까 뭐 프랑스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유명한 명품 많으니까 많이 쓰죠.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와서 그런 명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죠.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들은 명품 그렇게 안 입으려고 해요. 만약에 입으려면 입으면 로가 많이 안 보이게 섬세한 그런 티를 내고 명품을 입으면 너무 허세해요. 촌스럽지 않아요. 촌스럽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은 그냥 본망이다 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는 많은데 일단 뭐 혁명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부자들은 약간 우리나라 말로 신 엑스타워덩시스라고 불러요. 약간 네. 남들한테 나는 돈이 있다라는 사인들 제일 주려고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그걸 있죠. 부자는 오히려 보여주는 것보다는 도와주고 좀 더 이렇게 그런 걸 맞아. 있어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특히
오히려 명품을 입으시는 분들도 명품이다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약간 숨겨진 명품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진 명품 외에도 뭐 리치 하이엔드라 그래서 나만 아는 명품 브랜드 이런 게 좀 더 유행이고 제가 명품이라는 게 사실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남한테 과시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걸 예술품처럼 생각하시고 뭐 이 명품을 만든 사람들의 혼과 뭐 디자이너의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걸 다 이제 뭉뚱그려서 꼭 무슨 아트 작품을 소장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샤넬 같은 경우는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처음으로 해방한 디자이너고 이브 생 로랑 같은 경우는 치마만 입던 여자에게 처음으로 턱시도 정장 프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백백 있잖아요. 원래 일할 때만 사용하던 백을 여자를 손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네. 혹시 그러면 본인 브랜드에서 뭐 있는 그 철학이 유나양 컬렉션 같은 경우는 항상 동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런 것을 이제 컬렉션으로 풀어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뉴욕 패션 그 쇼에 뭐 플러스 사이즈 무대 태우고요. 그렇죠. 마네킹이 항상 너무 그렇죠. 너무 말랐잖아요. 또 환경 문제 관심 많아서 자연에 피해가 가는 그런 소재나 생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네, 그렇죠. 와, 너무 멋있다. 그런 거 들으니까 사고 싶어. 맞아. 그러면 이탈리아는? 아우 우리 당연히 어느 장소에 가는 거면. 보통 다 비슷하게 그런 아, 모습이 있어요. 정해져 있구나. 네. 외식을 하러 갈 때도 이게 되게 달랐던 거는 한국은 엄청 편하게 있고 근데 이탈리아는 그래도 이 식당이면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어야 돼요. 우리 디자이너님도 이제 외국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태리 살 때 밀라노 살 때 라스칼라라고 네네. 되게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있어요. 네네. 뭐 되게 퍼스 뭔가 긴장하고 있어요. 왜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이제 거기 가면 굉장히 이제 차려입고 이태리 분들은 굉장히 멋있게 딱 그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가져오시는데 뉴욕에도 또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네네. 매트라고 거기는 막 턱시도 입고 이브닝 드레스 입은 분이 있는 반면 또 너무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온갖 패션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뉴요커들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멋에 사는 곳이구나 이곳은. 아~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누구랑 그런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는데 저만 자리에 있고 친구는 변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되게 뭔가 아, 저만 과하게 있고 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클럽이 있잖아요. 네. 네. 클럽에 가면은 우리는 원래 약간 60-70% 클럽에 가면은 무조건 셔츠 맞아 그리고 그 구두 맞아 조금, 조금 고미죠. 예. 그건 안 입으면 안 돼요. 맞아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그냥 대충 가고 삼선 슬리퍼 신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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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있고 사실 후드티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에이.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칼이나 그런 걸 그래서 절대 안 되고 한국 클럽에서 셔츠를 입고 다니면 약간 좀 퇴근하다가 지나가서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패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유행은 돌고 돈다 라는 네. 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유명하죠.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말을 써요? 우리 이탈리아 말은 tutto torna di moda 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유행을 탄다. 프랑스 말로 la mode 보면 들어가 la mode. 그러니까 유행을 다시 유행이 된다. 진짜 비슷하네. 일본도 유행은 그냥 반복된다라고 류코와 그리카에스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 패션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0년대에 유행했던 게 좀 다시 유행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예를 들어 스트리트 스타일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스투시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옷을 좋아한다든가 네네. 혹시 그 버킷 햇이라고 들은 거 있어요? 번거지 모자라고 그 하죠, 일명. 바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 맞아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충격 먹어가지고 왜냐면
제 엄마가 농사 지을 때 햇빛 농사 지을 때 그 햇빛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모자랑 이거 생각이 나니까 이거 뭐라고 해? 허수아비. 그렇죠, 허수아비. 약간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유행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오. 이제 고디를 잘하면 정말 되게 멋있어 네,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잠바구니 계속 지금 한 몇 개월째 계속 있어. 살까 말까. 그럼 이태리에서는 요즘 돌아오는 유행이 뭐가 있어요? 80년대? 뭐 90년대? 80년대. 네, 그게 이제 어깨 깜빼를. 여기에 뽕을 넣고. 넣는 거. 프랑스는 똑같아요. 그 90년대 스타일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매기 팬츠 있죠? 매기 팬츠 정도는 완전 그게 힙합 그 아티스트들처럼 이렇게 그거를 다시 유행이 됐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크랍티 맞네 좀 이렇게 배 보이게 맞네. 사실 한국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이죠. 엄청 많이 보여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90년대 굉장히 대세고요. 인터넷이랑 소셜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좀 전 세계가 하나의 그 패션 트렌드로 되게 급속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하고 있었던 나의 이걸 흑역사! 야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야 너무한다 이 제작진이. 로빈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잘 읽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나도 테러리스트 시절이었어. 그 중학교 때쯤에 2000년도 그러니까 그 초반 때 네. 초반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 그대로 그 큰 그 벨트에 특히 거기서는 이태리 브랜드 되게 유행이었어요. 벌사체 둘 다. 바지에 그 큰 벨트 그 도체 가바나 벨트 이렇게 메고 그 티셔츠는 딱 붙은 그 핑크색 벌사체 그 긴팔. 오 마이 갓. 긴팔이요? 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대학교 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도쿄 쪽에. 그래서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만 조끼였어요. 지금 보세요. 아, 저 사진 있습니다. 아, 야.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학교 앞에서 좀 옷을 내려고 찍은 건데 이거 일어나면은 완전 해골 같은 사람이 야. 조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좀 있었나 봐요. 그 패션이. 진짜? 약간 그 뭔가 KCM? KCM 대표적인 그런 사이월드 감성 아니에요? 사이월드가 나는 눈물 흘린다 옷에 찬 눈빛 좀 유행했어. 한태리 씨는 뭐 흑역사? 그때는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근데 아이라이너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이 안에도 하고 이 밑에도 항상 뭔가 되게 우울한 상태인 것처럼 나는 아빠가 정장 입었을 때 너무 멋있었거든. 그래서 보라네. 내가 아빠 정장을 입었어. 내가 이렇게 딱 내가 딱 정장을 입고 가는데 누가 봐도 아빠 옷이야. 어버핏이야. 아니 그 지난 떡볶이 코트 알아요? 떡볶이 코트 뭐예요? 흔히 이렇게 네. 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특이한 건데 그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귀엽다. 제 자체가 귀여운데 어떡하나. 혹시 그 유럽인들에서 틱톡이 춤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남자들은 그때는 이렇게 그 탁탁머리 있었잖아요. 아, 이거 탁머리라고 춤 이상하게 그리고 멕시코에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진짜 딱 이렇게 뾰족하고 해가지고 그 봉성 이렇게 오면 뻥 진짜 뾰족하게 만들어. 아 진짜 왜 그랬을까. 저희가 지금 배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뭐 하니까 네네네. 되게 재밌었고 시간 엄청 빨리 지났어요. 저는 약간 개념이 바뀐 것 같은 게 아까 우리가 뭐 명품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뜻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오늘 그거 계기로 약간 브랜드 볼 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더욱 이제 신기했어요. 디자이너님은 실제 어떠세요? 사실 브랜드를 하면서 고객이나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는 거랑 약간 다른 또 포인트를 많이 배우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즐거웠어요. 아, 네네. 오늘 귀한 시간 주신 유나양 디자이너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는 가끔씩 이제 지하철 타고 있는데 앞에서 컬러풀한 이제 룩을 등산. 입고 계시네요. 그렇죠. 바로 알았어요. 등산. 바로 알았어요. 등산 하루 안 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하나의 룩으로 잘 잡았죠. 사실은 기능성이 어마어마해요. 등산. 뭐 어떤 것 땡기세요? 그 신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임이 진짜 편해요. 효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빼면 기능성은 완벽했어요.